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 이거 봐, 너무 예쁘죠? 너무 귀여워요. 돈 많아 보이는 느낌. 좀 이렇게 센스 있을까? 너무너무너무 행복해요, 지금. 완전 로키비키잖아. 내 신발들보다 비싸.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절부터 감사합니다. 7월 달에 제가 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생일 선물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받은 것들을 다 쌓아놓은 상태인데 이게 화면에 안 담길 정도로 진짜 많은 선물을 주셨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보내주신 분들이 다 저의 지인분들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할 것 같아서 영상으로는 꼭 남겨놓고 싶은 거예요. 보고 계신 분들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뭐라고 저는 진짜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일에 선물을 받으니까 한 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20대 초반까지는 생일이 되면 그 생일을 엄청 막 티를 내는 성격이었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뭔가 한 해 한 해 지나오면서 이 생일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되고 막 기대도 안 하게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생일 선물을 챙겨주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많이 감동을 했던 것 같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잘 챙겨야겠다 라는 마음을 또 먹게 됐던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과일이랑 소고기로 보내주신 분들도 진짜 많고 그리고 막 상품권을 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꽃바구니로 보내주신 분들도 많고 과일은 오자마자 맛있게 먹었고 소고기 진짜 많이 보내주셔서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신선식품들은 제가 이렇게 보관을 오랫동안 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영상에 담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저의 마음은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저의 생일 선물 택배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선물은 바디밤을 받았어요. 이솝의 바디밤. 제가 원래 이솝 핸드워시랑 바디밤을 계속 썼었거든요. 제가 이솝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향을 되게 좋아해요. 뭔가 자연 날 것 그대로의 향이 조금 섞인 듯한 향이잖아요. 제가 이솝에서 진짜 좋아하는 향이 요 만다린 향이에요. 근데 또 마침 이렇게 만다린 향의 바디밤을 또 보내주셨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이 위에 요거부터 시작할까요? 폴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잠옷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폴로 잠옷을 선물을 받은 걸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런 비싼 잠옷을 또 살 일이 없기 때문에 너무 놀래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박스부터 너무 고급스러운데? 잠옷인데 너무 고급스러워서 이렇게 종이 가방까지 들어있어요. 너무 예쁘죠? 지금 잠옷을 선물해주신 분께 작년에도 제가 잠옷을 선물을 받았는데 그 잠옷도 정말 너무너무 잘 입었거든요? 근데 올해에도 이렇게 잠옷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디자인이 위쪽이 약간 크롭하게 떨어지는데 팔 소매는 또 길어요. 그리고 바지는 이렇게 반바지. 사진 찍을 때도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은 완전 유니크한 잠옷이에요. 그리고 이게 예쁘기만 예쁜 게 아니라 이 소재감이 완전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한여름에 입기 진짜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반바지지만 팔은 또 긴 팔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을에도 봄에도 좀 많이 입기 좋을 것 같은 그런 잠옷입니다. 이거 색감도 진짜 예쁘지 않아요?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감이에요. 감사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아깝다, 근데 입기가. 그 다음은 카메라 같아요. 제가 또 카메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카메라를 이거 여러분 그거예요. 인스탁스 미니. 어쩜 이렇게 선물 주는 사람들마다 다 센스 있게 골라가지고 줄 수 있는 걸까?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제가 인스탁스가 옛날 모델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또 제가 마침 이런 디자인을 갖고 싶었는데 요거를 선물을 받았네? 진짜 너무 예뻐. 약간 요즘 유행하는 빈티지스러운 느낌. 저 내일 로키랑 범이랑 같이 계곡 가기로 했는데 이거 들고 가서 찍어야겠어. 이 필름이 컬러가 엄청 독특하고 유니크해. 얘를 한번 넣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올까? 근데 이거 너무 웃긴 게 내가 이렇게 찍으면 내 카메라밖에 안 보이잖아. 내 셀카 찍어야겠다, 그냥. 이거 봐, 너무 예뻐. 어때요? 진짜 너무 예쁜데? 나 이거 정말 잘 쓸 것 같아. 어떻게 케이스까지 써? 보호 케이스 같은 느낌? 대박, 나 이거 바로 넣어야지. 와, 이쁘다.
진짜 예쁘다. 그 다음 택배를 뜯어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근데 저 앞머리 어때요? 저 앞머리 기를까요? 원래 제가 앞머리를 잘랐었던 게 얼굴이 너무 길어 보여가지고 그게 싫어서 앞머리를 계속 내리고 다녔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우연히 앞머리를 그냥 깠는데 다 앞머리 깐 게 너무 예쁘다고 해줘서 그리고 약간 제가 항상 옛날부터 앞머리가 이렇게 없이 좀 이렇게 스타일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앞머리 없는 게 뭔가 내 옛날 모습 같아가지고 지금 고민 중. 이게 핸드로션이 랑 핸드워시 세트거든요. 정말 저 핸드워시 너무 좋아해요. 제가 아무리 막 사도 계속 없어지는 거니까 제 돈 주고 뭔가 계속해서 사기에는 쉽사리 못 사겠는 느낌? 핸드워시랑 핸드로션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 르라보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르라보는 제가 향수를 너무 좋아해서 향수는 이제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이 핸드워시랑 핸드밤은 지금 선물만 해줘봤지 거의 안 써본 것 같아. 근데 향 너무 좋다. 그 다음 택배를 까볼게요. 컵이에요, 컵! 너무 예뻐. 저는 텀블러보다 머그컵을 좋아하거든요. 뭔가 스타벅스나 그런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리미티드 에디션 막 이런 컵이 있으면 그걸 무조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타벅스나 크리스피 도넛 막 이런 데서 겨울 시즌에 나오는 머그컵을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너무 컵을 수집을 하니까 범이가 이제 그만 사라 해가지고 이사 오고 나서는 거의 컵을 안 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뭔가 컵을 선물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인스타 사진 찍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티타임 할 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물 먹기에도 용량 엄청 커가지고 진짜 요긴하게 너무 잘 쓸 것 같아요. 진짜 두 개나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다음에도 컵이에요. 저 진짜 컵 너무 좋아요. 아 보울이 나 컵이 아니고 보울. 근데 저는 접시도 너무 좋아요. 나 안 좋아하는 게 뭐지? 근데 제가 실제로 여기 브랜드 컵이 있거든요 집에? 아주 옛날에 이 브랜드에서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컵이랑 이렇게 막 접시랑 되게 잘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보울을 받았어요. 처음에 이제 지인한테 법랑 컵을 선물 받아서 썼는데 그 컵에 커피를 타먹으면 온도가 진짜 안 변해요. 텀블러처럼 먹기에도 좋고 세척하고 뭔가 그런 관리할 때도 되게 위생적이고 좋아요. 그래서 저 법랑 소재를 진짜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또 오래 쓰거든요. 근데 얘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 브랜드 워낙 유명한 브랜드라서 다들 잘 아실 건데 이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요. 나 시리얼 먹어야 돼, 내일부터. 이거 숟가락까지 세트로 줬었는데 헉, 너무 귀엽죠? 이거는 진짜 시리얼 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 무려 구찌예요. 제가 이런 선물을 받아도 되는 건지 진짜 대박이죠. 제가 진짜 해준 게 없는데 이렇게 비싼 걸 너무 받아가지고 이것 봐, 너무 예쁘죠? 반지예요, 반지. 너무 예쁘죠? 아니 진짜 센스가 만점인 게 반지는 제가 정말 여러 개를 사놓고 심플하게 몇 개를 끼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액세서리 중에 반지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그만큼 반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제가 너무 잘 낄 것 같은 반지를 선물을 해주셔서 제가 정말 이런 실버링에 포인트가 이 정도 들어간 반지를 너무 좋아해요. 진짜 이게 센스 있는 사람들 보면 너무 신기하다니까? 이렇게 검지랑 중지랑 둘 다 번갈아 가면서 낄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진짜 너무 예쁘죠? 약간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정말 여기저기 레이어드 하기에도 좋고 단독으로 끼기에도 심심하지 않고. 이게 이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로키야 여길 굳이 왜 들어오는 거야? 아니 이 좁은 데를 왜 들어오는 거야? 로키 심심해? 이거 하고 나가자. 이거 약간 텀블러백 같이 생겼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여름에 제가 로키 산책 다닐 때 너무 더워가지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데 텀블러를 마땅히 갖고 다닐 가방이 없어요. 근데 딱 여기에다가 가지고 다니면 너무 간지나고 좋을 것 같아. 와 진짜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 다음은 아이 이거는 그거야.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카메라를 샀거든요? 브이로그용 카메라? 근데 이제 거기 사은품 온 거. 제 생일 시즌에 맞춰서 딱 온 약간 끼워 맞추기용 선물? 이거는 캐논 배터리입니다. 어쩐지 약간 캐논께 왜 왔지? 싶었는데 너무너무나도 사은품이었어. 그 다음! 이것은 아주 청소를 잘하는 청소 베테랑 언니가 준 탈취제인데 이솝 바디밤이랑 같이 받은 건데 얘는 변기에다가 뿌리는 거래요. 변기에다가 뿌리면 그 변기 탈취 효과가 있는 액체고요. 아, 향 너무 좋은데? 이것도 약간 만다린 향인데요? 아 세면대에도 몇 방울 떨어뜨려주면 다음 사람을 위한 풍부한 아로마를 연출할 수 있대. 우리 집에 올 손님이 없긴 하지만 저희들끼리 같이 힐링하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어. 이제 중간 마지막이에요. 짜잔!
제 영상을 가장 많이 편집을 해주시는 편집자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2년 넘게 같이 하고 계신 분인데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분한테 선물을 받는 거 자체가 저 너무 감동이어서 너무너무너무 행복해요 지금. 이거 콘센트인데 좀 트렌디한 콘센트? 이거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콘센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니 약간 영상 보면 지금 뭐 다 좋아해?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받은 거 다 좋아해요. 옮겨다니면서 제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막 조명도 그렇고 카메라 배터리도 그렇고 코드를 항상 꽂아놔요. 멀티탭을 꼭 제가 이거를 같이 이제 꽂아놓고 써야 되는데 이것도 보면 멀티탭이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멀티탭을 살 때 되게 예쁜 멀티탭을 사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멀티탭 중에 제일 예뻐요. 진짜 예쁘죠? 이거 저 스튜디오 새로 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스튜디오 구한 데다가 인테리어 겸으로 꽂아둬야겠어요. 아 이거 자석해서 벽에다가도 붙일 수 있는 거구나. 코드 꼽는 데가 이렇게 세 군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또 요 시타 입고줄 수 있는 또 어댑터가 또 따로 있어요. 스튜디오 가면 그 사무 공간이 아주 작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되게 예쁘게 꾸며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거 놓고 핸드폰 충전하면서 이제 아이맥에다가 연결해갖고 쓰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거 너무 예뻐 진짜. 아니 근데 콘센트 이렇게 예쁜 거 처음 받아. 자 그리고 요거를 내려볼게요. 요거는 제 생각에 접시인 것 같아요. 저 또 접시 처돌이잖아요. 저도 약간 유부녀다 보니까 혼자 힘으로 약간 결정하기에는 남편의 의견도 같이 이제 따라줘야 돼서 잘 못 사거든요? 선물을 받으면 딱 좋잖아, 핑계 삼기가. 너무 예뻐요. 이게 디자인을 각각 다른 거를 보내주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너무 귀여워요. 당장 뭔가 과일을 깎아가지고 여기다가 받치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귀여워. 그리고 얘는 뭔가 컬러가 다른 것 같은 느낌? 얘가 더 귀여워! 아니 제가 보니까 여기 접시도 되게 유명한데더만요.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려 샤넬이에요. 아 진짜 그냥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받는 게 다 나한테 너무 필요한 것들밖에 없어서 제가 바디로션을 진짜 건조할 때 빼고 안 바르고 바디로션을 종아리랑 팔만 거의 발라요. 그래서 여름에는 진짜 바디미스트를 몸몸에 뿌리는 걸 좋아하는데 또 바디미스트 뿌리면 향도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 바디미스트 받은 게 너무 좋아요. 향수 안 뿌리고 얘만 뿌리고 나가도 돈 많아 보이는 느낌. 향이 너무 좋다 진짜. 계속 뭔가 코 박고 냄새 맡고 싶어요. 그리고 요거는 식물인데 잘 키우다가 이거 그대로 스튜디오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 너무 식집사 하기에는 너무 나는 부족한 인간인데 괜찮을까? 약간 인테리어용 식물일 것 같긴 한데 유리 화병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2주일 정도는 매일 물을 갈아주면서 관리를 해달래. 나한테 와도 되는 걸까 진짜로? 근데 너무 귀엽다. 이거 근데 어떻게 키워야 돼? 이걸 보고 있다면 알려줄래? 저희 집에만 오면은 죽는 매직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선물 받은 거니까 제가 정말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예쁜 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흙 주변으로 이 돌들을 까는 건가 봐요. 근데 돌 어떻게 깔아?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거 아닌가? 어쨌든 제가 이거 아주 예쁘게 잘 키워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이거 향수야. 나 마르지엘라 향수 없는데 좀 이렇게 센스 있을까? 내가 없는 것만 골라서 이렇게 좀 뿌려볼게요. 우와 이거 진짜 비누향? 섬유향? 뭔가 엄청 잔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그런 향이에요. 그러고 여기에 미니어처까지 들어있어요. 이거 미니어처도 제가 진짜 잘 써요. 저 화장품 살 때도 이런 샘플을 항상 받아놨다가 샘플을 따로 모아놓거든요. 그래서 여행 갈 때 이런 거 하나씩 챙겨가면은 짐도 부피도 되게 줄고 정말 정말 좋습니다. 이거 너무 잘 쓸게요 이것도. 그 다음은 목 어깨 마사지기. 사실 이거 보내준 언니가 저한테 이게 있으면 얘기를 해라 다른 걸로 보내주겠다 했는데 제가 그냥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하나 두고 사무실에 하나 둘 게 또 필요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목 어깨 마사지기 진짜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처음 살 때 큰 맘 먹고 산 건데 마침 언니가 이거를 딱 보내준 거예요. 완전 럭키피키잖아. 여기저기 두면서 집에서 쓸 거랑 사무실에서 쓸 거 따로 딱 생겼어요. 너무 좋아요. 이것도 제가 너무너무 잘 쓰던 건데 진짜 이거 쓰면 어깨에 그 뭉친 게 싹 풀려요. 그래서 내가 막 유독 오늘 승모근이 너무 아프다 하면은 진짜 다 필요 없고 이걸로 마사지 해주면 진짜 시원해요. 사람이 압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거는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얘는 이게 일정하게 마사지가 되는데 심지어 그게 시원해서 어깨에 뭉친 게 진짜 싹 풀려. 짜잔. 그 다음은 종이 가방이 로에벤데요?
이게 뭐지? 아 진짜 대박. 근데 여러분 이거 대박이죠. 아니 나 진짜 이런 거 처음 받아보잖아. 이거 양초예요 여러분. 아 이거는 내가 다시 포장해서 얘도 스튜디오로 가져가야 돼. 내 신발들보다 비싸. 이걸 틀지 않아도 여기서 향이 엄청 진하게 나요. 그래서 진짜 이거 하나만 올려놔도 디퓨저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은 그런 양초입니다.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시 포장을 해서 사무실로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선물을 나에게 주다니. 그 다음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티타임 세트거든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너무 귀엽잖아? 제가 집에 티가 또 많아요. 따뜻한 티 마실 때 이제 여기다가 막 베이글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어, 또 이솝이다. 요거는 핸드워시입니다. 핸드워시, 나 이거 똑같은 거 쓰고 있는데 지금. 이거 바로 지금 이거 뜯어가지고 화장실로 바로 리필을 해놔야겠어요. 피로해서 살려고 했던 것들을 다 받으니까 기분이 더 좋아요. 이제 마지막인 것 같거든요. 사실 어딘가에 택배가 더 섞여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제 눈에 보이는 선물들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방향제. 이것도 진짜 소름인 게 제가 이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안 까고 사무실로 바로 가져가겠습니다. 아니 너무 좋아요. 진짜. 이렇게 생일 선물 언박싱 끝났고요. 진짜 이렇게 영상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 말고도 너무 많이 받아서 어떻게 이걸 다 보답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더 보답을 많이 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생일이 뭐라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안녕.